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유황수와 경제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유황수와 경제소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기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보통 이제 유황수와 경제소는 조선시대 때 지방 항초 말단 조직으로서 이제 큰 역할을 해요. 자치 조직으로서요. 근데 이제 이 유황수와 경제소를 둘러싸고 어떤 권력 다툼, 갈등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요. 그러면 유황수와 이제 경제소가 어디에서 갈려져 나왔냐? 사신간에서 갈려져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 때이 사신간 제도가 폐지됐는데, 이걸 본받아가지고 그 당시 유황 큰관들이 조직한 것이 유황수예요. 그리고 이제 유황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사신간을 모방해서 염할 손초 때 유황 큰관들이 조직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유황소 관련된 내용을 좀더 얘기할게요. 자, 유황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때 단순히 지방 자치적 기구뿐만 아니라 이걸 둘러싸고 뭐냐면 권력과 어떤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 둘러싸고. 자,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유황소를 둘러싼 권력 투쟁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조선 초기 때를 보죠. 자, 조선 초기 때는 그 당시 이제 막 들어선 그 조선이라는 그 나라 있죠. 거기에 이제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토호세력들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잘 대변하는 난이 이제 이씨의 난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 토호세력들이 다투면서 이게 치폐를 거듭해요. 유황소가 만들어졌다가 또 개설됐다가 이제 없어지고 폐지되고 또 개설됐다가 뭐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뭐냐면 16세기 때죠. 16세기 때는 이제 향촌사회에 홍구세력들이 하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항해갖고 이제 사림들이 이 유황소를 이제 뭐냐면 독립을 해갖고 거기에 이제 홍구세력들과 견제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결국에는 이제 사림들이 유황소를 장악하게 되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상계때는 조선 후기 때야. 17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때 그다음 18세기 넘어가면서 그 새로운 이제 신안계층 있죠. 그다음에 부양계층이 이제 뭐냐면 사족계층이 싸웠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요때는 유황소가 향청이라고 불렸거든요. 왜 향청이냐면 이제 유황소에서 한약을 개최했어요. 이 뒤에 얘기 좀 하겠지만 그 유황소는 한약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약의 한약의 별감을 이제 뭐냐면 둘러싸고 그 당시 신양과 구양이 자수별감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둘러싸고 그 뭐냐면 싸움이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누가 이겨요? 국가 권력 수령의 지원을 받은 신양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해요. 향전. 자, 그래서 이렇게 1기, 2기, 3기 세 번에 거쳐서 유황소 또는 향청을 둘러싸고 그런 사회세력, 정치세력 간의 어떤 대립과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에 다 나왔어요. 기출문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유황소를 보죠. 유황소를. 자, 유황소 보기 전에 이제 앞에 이제 그 유황소가 초창기 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 토호 간의 어떤 대립 다툼이 이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볼게요. 자, 고려 후기 때 유황품관들이 사신간 제도를 보방하여 조직했죠. 요때 이제 유황품관들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첨설직이라든지 동종직, 경고직,
이런 사람들 이제 유황풍간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신년제도 모방해서 조직을 했고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토우색들이 너무 이제 뭐냐면 힘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 때그 중앙에서 내려온 수령들을 능멸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듣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수령이 말이 안 들으면 이제 뭐냐면 지도세도 막 모르게 죽여버리죠. 그래놓고는 귀신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전설의 고향인가? 예.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수령들이 지방 수령들이 오다가 이제 초임 때잘 죽거든요. 그러면 그게 귀신 때문에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반집권적인 토우세력들 때문에 이 수령들이 죽어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태종은 중앙 집권을 강화시킨 입장에서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이 토우세력들을 좀 뭐냐 제거시키자. 그래서 유황술을 혁파하죠. 그래서 수령권을 강화시키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수령들이 이제 독단을 내버린 거야.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불법행위가 많고 그런 향리들 폐단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이걸 좀경어이 수령이나 향리들의 어떤 그 불법행위 같은 것들을 좀 뭐냐면 견제할 필요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유황소를 복설해요. 세종 10년에. 근데 이제 유황소는 지방 통우세력들이 강하니까 이걸 누굴 이제 통제를 하냐면 경제소를 만들어서 유황소를 이제 가난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경제소는 나중에 했지만 그 지역 출신의 중앙 관리들이 만든 그 서울에 있었던 조직들이죠. 그래서 유황소의 자수별감 이런 것들을 주로 경제소에서 예, 임명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황소를 가난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향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향통이라고 돼 있는데 향통이에요. 향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규찰하는 거죠.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규찰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 자, 근데 세조 말경에 들어가면 앞에서 언급했던 무슨 난이 나죠? 이시의 난이나. 이시의 난때 이제 유황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나니까 유황소를 폐지시켜. 네. 근데 이제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서 유황소는 이렇게 폐지되고요. 시험 문제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제 유황소는 하산도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점점 폐지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시의 난 때문에 꼭 유황소가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요. 하여튼 이제 폐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사림들이 이제 16세기 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그 중앙정부와 지방 토우 간의 싸움이나 반면에 여기 이후부터는 이기로 넘어가는 거야. 네. 홍구세력과 사림세력 때 싸움이 되는 거야. 유황소가요. 그래서 그 당시 홍구세력 때 16세기 때 황총사에 막 파고드니까 농장도 확대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림들이 유황소를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성종 때 유황소 독립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황소를 기껏 부활시켜 놨더니 문제는 홍구파들이 유황소를 장악을 해버리죠. 이거 중앙에 있는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소를 이렇게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홍구파들은 경제소와 유황소의 라인을 통해서 그 당시 황총사회를 막 착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인파들이 기껏 자기들이 부활시켰더니 얘네들이 이걸 장악을 해버리니까 대응해갖고 사마소를 설치하죠. 예. 사마소 관련된 내용은 한통 읽어보면 있어요. 이 내용이. 그것도 주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통 강독하실 때주 내용까지 꼼꼼히 봐두세요. 은근히 거기에 기출 나온 데가 좀 있거든요. 예전에 영동대장군 있죠. 문흥왕 관련된 내용도 그한 통의 주에 있어요. 주에. 자. 그래서 이제 사마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광조는 중종 때 얘기죠. 이제 유황소를 가지고 뭐 한층 교화가 힘드니까 대신에 뭐냐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향약이죠. 향약. 그래갖고 그냥 향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조 36년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선조 말년이죠. 임진왜란 끝나고. 이때 이제 중앙에 있었던 경제소가 혁파가 돼. 그러면서 그 당시 유황소가 이제 예전에 경제소한테 좀 지배를 받았죠. 왜냐하면 좌수병간 어떤 그 인사권이 경제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황소가 이제 거의 이제 경제소하고 이제 단절하면서 얘가 혁파되면서 독립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유황소의 좌수결감을 주 누가 임명하냐면 각 지역의 수령들이 임명해요. 수령들이. 근데 이제 수령들이 임명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방의 사족들이 이제 유황소를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사족들이 뭐냐면 저희 선발한 추천한 인물들 그냥 수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유황소가 앞에서 이제 항약이 있죠. 항약이라는 자체는 항총 약규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항약이라는 것 자체는 항총 약규이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항약을 하려면 뭔가 항약을 집행하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어떤 것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제 항약을 실천하는 장소로서 유황소를 이용해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유황소가 경제소가 흑화될 무렵에 뭐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냐면 향청이라고 불려져요. 향청.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유황소가 항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이 항약과 그다음에 유황소에 관련된 내용은 항약 관련된 내용 할때더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앞에서 이제 상기와 연결된 거죠. 예. 그래서 18세기 넘어가서 7세기 말에서 18세기 넘어가면서 신양하고 구양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향전이라고 한다. 예전에 아마 공사 기출문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인원 선발 업무 내용을 좀 볼게요. 네. 보통 구성은 항안에 입록된 자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항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항안은 이제 이거는 16세기 이후인데 이건 좀 약간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뒤에 얘기인데 일단 16세기 기준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항안 그러니까 항약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적 명단이 있어요. 요걸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하고 있다.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선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화선초, 염화선초, 예. 염화선초 때는 유황풍관들이 이제 주로 항약의 유황소의 구성원들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이제 끝발이 있는 자리는 뭐냐면 좌수와 별감이야.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향전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향전 자체가 이제 나중에 좌수별감 자리를 누가 찾아내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되게 이게 임기가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 이제 좌수별감을 향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 향임이 있어서 향촌의 풍습을 바로잡고 향리를 규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종시대 때 요게 이제 뭐냐면 복구가 되면서 향리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성리학적인 가치관이나 이렇게 유학적인 풍토, 비윤리적인 풍토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때 규찰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사정을 잘 모르는 수령들을 보자고. 왜냐면 수령들이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피제라 그 지역은 출신을 임명하지 못하죠. 그다음 임기제 뭐 길어봤자 5년밖에 안 되니까 그 지역 사정을 잘 몰라. 그리고 자문을 응하기도 하지만 또 수정이 비행을 했다. 그러면 간첩사에 또 보고를 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종 시기 때 이렇게 복설된 이유가 다 있죠. 이 수정들 불법행위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상호 견질러기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건 이제 여기인데 이게 이제 초창기 때는 이렇게 국가 권력하고 지방 토우 간의 어떤 싸움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네, 태종 6년 때 폐지되고 그 다음에 복설하고, 복설되고, 그 다음에 폐지되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성종 19년에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김종직 같은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유황소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유황소에서 뭘 유치하려고 하냐면,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항산회와 항음주대를 유치하려고 해요.
술을 술을 적당히 마신 다음에 하산소는 그런 거죠. 그걸 통해서 또 내면의 수양을 테스트하고 뭐냐면 내면의 수양을 테스트하고 양성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뭐냐면 항산화 항원조된데, 자 이걸 유황소에서 하려고 한죠. 하지만 이제 유황소는 수용에서 장악된 간주두의 기부로 변질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용들이 되게 보면 이제 홍구파들의 어떤 홍구파 세력들에 비해서 꽂혀 사람들에 비해서 심어진 자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서울에는 경제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명권, 자수별간의 인명권을 경제소에서 이제 뭐냐면 행사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앙의 홍구 세력들이 장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유황수 간에 일종의 수탈 구조가 형성되는 거야, 홍구파들의.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지사조계들이 유황수 폐지 운동을 하게 되고 다시 사마소를 따로 설치해요, 얘네들이. 항리 규치를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처럼 요게 대안으로서 이제 나타난 것이 향약이다. 경제에서 유황소의 어떤 이런 수탈 구조를 뭐냐면 막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사인들이 이제 조광조 때 보급하려고 했던 것이 향약이라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선조 때 이제 경제소가 합한 후에 이 경제소가 가지고 있는 유황소의 어떤 그런 인사권, 향림의 인사권이 폐지되죠. 그리고 유황소가 이제 향약의 어떤 공간적인 배경, 향약을 이제 할때뭐 회의 장소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향촌으로 이름을 바뀌었다.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유황소와 향약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향약할 때좀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경제소를 볼게요. 경제소도 유황소와 마찬가지로 그 기원은 사신간에서 출발해요. 아니면 이제 더 나가면 통일신라 상수리, 뭐 그리고 기인제도 등등 있는데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그래서 이거는 세종 때 설치됐다고 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종 때 유황소를 복수를 해놨는데, 유황소를 견제할 필요 있잖아요. 유황소가 이제 수용과 향리들 빼다는 뭐냐면 감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또 유황소를 견제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운영은 경제소라는 말부터 이제 알아야 돼요. 경이라는 것은 수도 경자잖아요. 제라는 것은 수도에 있는 간청이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위치상 수도에 있어,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이제 각 지역의 출신 중앙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경제에서 이제 임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사를 좀 알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해당 지방의 재반사 여러 업무를 주선하고 서울과 지방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처럼 대개 보면 경제소는 자수별감은 자기 학례 유황소를 감독하고 유황소 경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경제소에서도 유황소 마찬가지 자수별감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향리의 유황소를 감독하고 또 유황소의 자수별감을 또 임명을 해요.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황소가 경제소를 통제하는, 반대했다. 예. 경제소가 유황소를 통제하는 그런 이제 라인이 구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 중앙에 경제소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유황소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연락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이제 이렇게 뭐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거 아니니까 항상 이제 뭐냐면 그 지방의 향리 중에 한 명이 서울에 파견돼 와. 그래서 항상 이제 주둔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고의 업무를 이제 서울에서 처리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절이라고 해요, 경절이.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또 감찰사가 이제 머무르는 곳 감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 해당 지역에 이제 큰 부에 그를 감영원 삼아 갖고 이제 있는데 그 감찰사하고 그 지방하고 또 연결해 주는 향리도 있겠죠. 이런 것들 뭐라 하면 영절이라고 해요, 영주의, 영절이.
그러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경주인역이에요. 경주인역.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경주인역은 뭐냐면 지방에 원래 이제 항해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유황수하고 경주에서 서로 연결해주면서 또는 지방의 여러 뭐냐면 일들을 서울에 처리하면서 했던 역들 말이에요. 이걸 경주인역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역은 경조리가 처음에 이제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역을 처리하면서 수수료도 많이 얻고 그다음에 중간에 삥땅도 많이 뜯고 하니까 이게 이 자체가 이제 뭐냐면 상당히 특혜가 된 거야. 그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부호들 또는 건세가들이 이 경주인 역 자체를 뭐냐면 매매를 해요. 사들이기 시작해. 비싼 값으로. 그래서 자기 그 밑에 있는 노비들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나중에는 고위직들 관리들이나 등등을 해갖고 이 경조리가 여기 경주인역이 경조리가 아니라 이제 고위직 관리들이 나 이런 사람들이 밑에 것도 시켜가지고 했던 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역 자체가 이제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돼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경주인 역 자체가. 요거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경주인 역이 이제 어떤 것도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사의 문서 전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급의 공부 수납, 지방 공부 대납, 그 다음에 부세 상납, 박납, 그 다음에 상경 및 보호, 입역자 관리인데, 되게 이제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런 이거 연결되는 3번하고 5번 연결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군인들 있죠. 그래서 군인 중에 서울에 오는 그런 군인들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법 안에서 군인들이 상경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뭐냐면 와서 뭐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군역을 이제 대신하려고 박납 같은 거 있거든요. 박납물 챙겨줬고 이제 가나에 납부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도중에 뛰어먹고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사이에 많은 이제 뭐냐면 이익을 챙겼다. 그래서 초기에는 경조리가 담당했지만 중기부터는 이제 권력과 상인들이 역을 매입해서 폭리를 취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경주인역 폐계 보면 폐단을 보면 대납 과정에서 국납 관련된 거죠. 중앙과 지방세의 탁하여 박납의 이익을 차지했고 대립지에서 계속 폭리를 취했다. 그래서 좋은 무명을 받고 악보를 정부에게 주었다. 네. 일단 필수만 면포만 채워놓으면 되니까 면포 중에 좋은 거 받고 추포 같은 것도 이제 정부에 대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의를 보면 자, 의의 보면 이제 그 유황소 경제소 경조리 제도는 모든 지방의 양반과 향리를 협정으로 지방 통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네. 우리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고요. 이건 빠졌는데 한통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사형의 견제로 중앙집권 강화시켰다. 요거하고 요 말하고 비슷하지만 일단 지방세의 견제로 중앙집권을 강화시켰다. 이것도 좀 추가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소 폐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경제소가 중앙건세가들 지방관을 종료하여 그 지역의 경제소 인원이 되어 유황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죠. 얘네 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홍보파들이 경제소를 통해 유황소를 장악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수령된 유황소 통제가 가능하면서 폐지됐다. 그래서 이제 수령들이 이제 자수 별감들을 이제 뭐냐면 임명을 해요. 유황소 자수 별감들을.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명권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지방의 사적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 자수 별감들이 이제 좌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경제소가 폐지되면서 유황소는 뭐라고 불렸냐면 향청이라고 불렸다. 향약이 개최되는 구라고 불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유황소 경제소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예전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제도를 볼게요. 자, 이 조선시대 군사 제도는 기출에 자주 나와요. 진짜 중요해. 조선시대 군사 제도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조선시대 군사 제도의 원칙은 뭐냐면, 군역의 원칙은 뭐냐면 양인계병과 동병일체야. 이게 양대 원칙이야. 특히 이게 눈여겨볼 게 뭐냐, 양인계병이거든요. 이때 양인이라는 것은 이제 제도상 양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양반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제도상, 그러니까 법제상 양인이면 양반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냐면 군역을 져야 돼. 이거는 고려시대하고 비교해 볼수 있는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긴 있지만, 직업적인 군인들이 군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담당했죠, 걔네들이. 그리고 일부 백정들이 성군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뺑뺑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담당할 역이 아닌데도 이제 담당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뭘 지급했냐면, 앞에서 말한 군인정 같은 걸 지급했죠. 예.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때는 유양품관이라고 해서 얘들도 이제 뭐 홍건적이나 외부를 담당 막는 데 군역에 동원했기 때문에 이 대가로 군정 같은 걸 지급해서 면세점 같은 걸 이제 설정해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것들 안 줘요. 군인전이라든지 군전은. 물론 군전은 이제 그 가전법에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얘기처럼 잠깐 있었다가 태종 때 없어졌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다 보시면 돼요. 왜? 모든 양인들은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주면 안 되죠,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인들에게는 이런 군인정이나 군전을 지급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풍간층 같은 거, 직업적인 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가전을 지급한 거지 하는데, 이건 직업군 얘기고, 보통의 동원된 양인들은 그걸 지급 안 해요. 다만 동족 같은 것들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조해 줄수 있는 사람, 자기가 정보가 있고에 그 주변의 동족들 이제 좀 붙여줘 갖고 그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조해 줄 사람들이 이제 해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양인계병제가 확립됐다. 물론 이것도 뭐 시기에 따라 좀 달라요. 이것도 항상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 초기 때는 제대로 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생산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던 15세기 때, 막뭐 세조 때부터 이제 양인계병제가 확립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천인 같은 경우에도 원칙상은 군역의 의무가 없죠. 천인은 여러 가지 뭐냐면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천민들도 노비들도 군역의 의무를 져요. 군역의 의무를. 근데 제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군제 정비 과정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초창기 때의 정비 과정과 그다음 중앙군. 물론 이 중앙군은 이제 조선 전기 때 얘기예요. 예. 조선의 그다음 지방군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군역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네. 잠깐만요. 군역 제도가 뒤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때 좀 얘기를 하죠. 예. 뒤에 배치시킨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군사 제도 이제 볼게요. 군사 제도. 자, 군사제도는 앞에서 이제 했던 거좀 얘기를 대피할 건데, 초창기 때의 정비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조하고 태종 때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뭐 사병업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앙군에서 이제 완비됐던 거죠. 완비는 이제 대개 보면 세조 때 완비했다 보시면 돼요. 세조 때 이제 보통 오이 체제가 마련했잖아요. 그전에 뭐 계속 14, 12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세조 때 오이 체제를 마련했다. 보통 전근대 시대 때 군대 편제는 오이 5개나 3개로 나눠요.
뭐 상군, 오군 이렇게 나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상군, 오군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중추군 하고 있는데, 중추군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오이도총부라는 게 있죠. 세조 12년 때 마련된 제도죠. 그래서 이제 오이도총부는 여기 오이가 있잖아요. 오이는 세조 3년이 왔는데, 오이도총부는 그 오이를 통과하는 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말하면 육참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돼. 그래서 오이의 지휘권을 정확한 실질 군사 최고 간부고요. 수장은 도총관은 그 문관이 겸직한다. 예. 이거는 항상 이제 뭐냐면 조선시대 원칙이죠. 주요 군사 지휘권은 문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출전군들 상당수가 문관들이고. 왜 그럴까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문관들이 가지고 있으면. 송나라 때부터, 이제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고조시대도 그렇고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우리 고려시대 때 잠깐 이제 말기 때 이성계한테 출전군 사령관을 줬죠. 미친 짓을 한 거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돌아왔잖아. 그래가지고 조선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아니, 문관들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관들이 되게 보면 총사령관을 겸직하고, 그 실질적인 실전들은 이제 밑에 있는 장군들이 하겠죠, 무관들이. 자, 그럼 오이를 볼게요, 오이. 자, 오이인데, 이 오이는 조선 전기 때의 그 군사제도야, 오이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했죠, 조선후기 때는 오군형이라고 하죠, 오군형.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범법에 보면 전근대 시대 때는 상이나 군대를 나눌 때 상군체제, 5군체로 나누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중앙군의 병종들을 각 병종별로 5위로 나눠 소속시키고 중앙군을 편제해서 완전 5위진법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방군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켰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조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영군, 주진군 같은 지방군이 별도 이제 지휘체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지방군 자체가, 물론 지방에 거주하는 부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대 자체가 다 형식상 뭐냐, 중앙군에 배속돼 있는 거야. 오이나 오군형에. 그래서 지방군 자체가 고조시대보다 뭐냐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대중앙군에 예속돼 있는 부대들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체제를 취했다. 그래서 독자적인 지방군 라인이 별로 없다는 거야. 대개 보면 중앙군에 다 예속돼가지고 어떤 형식이든 형식적으로든 그렇게 지방군이 중앙군에 예속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이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간할 범위들이 있어요. 네. 서울 간할 범위가 있고, 또 지방도 간할 있죠. 그 지방에는 부대들도 이런 식으로 중앙과 지방을 같이 간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밑에는 이제 군대 조직이고, 그다음에 구성 병종들을 볼게요. 구성 병종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이의 핵심 병력이 뭐냐면, 치제에 의해서 선발된 병종들인데, 이들 갑사라고 해요. 갑사는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그러니까 이제 징병해 갖고 오는 부대들이 아니라 직업군인들이야. 네. 그래서 이제 기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정한 녹봉을 받아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풍관층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하사관층,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사관층.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사적인 능력,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하거나 카싸움을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따로 이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내금이나 별시위 같은 것들을 맡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중앙의 완성시위죠. 왕을 보좌해주고 시위를 맡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하고, 보통 이걸 이제 친위대를 예삼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냥 내삼청인데, 내금이, 이거 뭐 사극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우림이, 그다음에 겸사복, 요걸 이제 내삼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 이제 딱 궁궐 지켜 왕을 지키는 그런 군데, 국왕의 친위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걸 이제 누가 지휘권 행사되냐 하면, 문반이 지휘권을 행사하죠. 문반이, 문반이 아니라 문반이. 총 지휘는 문반이에요.
왜 믿을 수가 없어. 부부한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앞에서 얘기한 좀 모의든 그 다음에 뭐 총사령관이든 내상청의 이제 뭐총 지휘관은 다 무반이야, 문반이야. 그리고 인사권도 어디에 속하냐면 병조부에 속해요. 근데 병조에 있는 사람들이 무관 출신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문관 출신자도 더 많아요. 이 병조가. 그래서 이 문관들이 이제 인사권을 또 행사해요. 그래서 문관들을 위해서 문관을 통해 무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야.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약간 특이한 그 있는데 충인이라는 게 있어요. 충인.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던 곳이야. 2차 기출 문제인가? 예. 네. 그래서 충인이가 있는데 요 병종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주로 공신자제도로 구성돼 있어요. 공신자제도. 예.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이제 충인에 이제 주로 있냐면 되게 이제 그 조선시대 때도 무슨 제도가 있었죠? 문음제도가 있었죠. 문음제도. 그러니까 음서라고 하죠. 예. 근데 2품 이상이잖아요. 근데 고조시대 때는 뭐 5품 이상이면 자기 아버지가 뭐 5품 이상이면 아파 찬스 이용해갖고 곡받은 관리의 간직에 올릴 수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아니야. 조선시대 때는 문음이라도 음서라도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시험이 이게 형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는 떨어져. 그럼 얘네들을 좀 떨어진 애들을 그냥 버려줄 수 없죠. 공신의 자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따로 충의 같은 걸 이제 뒀어. 위는 이제 부대라는 건데 이제 공신 자제들로 구성된 부대들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양육도 하고 그한 2, 3년 정도 이제 의무 기간 채우면 주로 이제 곧바로 이제 나오면 얘네들을 이제 말단 수령집에 임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충의가 이제 특수한 어떤 변종이다. 그래서 예전에 전두환 시대 때뭐 육방처럼 6개월 방위처럼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의무병역에 따라서 뭐 정병이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고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보충군이라는 게 있어요. 보충군. 그러니까 육개 양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제상 양인을 의미하죠. 예, 법제상 양인. 이 보충군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요거는 노비가 있죠. 노비가 그 속량조차를 통해서 양인을 속량조차를 통해 양인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곧바로 양인 시켜주는 게 아니라 보충군에 일단 6개월 동안 근무를 시켜요. 예. 왜냐하면 노비는 원래 군역이 없죠. 근데 이제 일단은 양인은 군역이 있으니까 군역을 해야지만 이제 양인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보충군들은 다른 그 군보다 되게 힘들어요. 예. 되게 어디냐면 되게 이제 군대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겠어요? 군대에서. 그 당시엔 수경이었어, 수경. 수경은 소화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이 수명이 한 6개월 정도 보충을 시킨 다음에 양인화 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받고 그냥 복받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속량조차를 하는데 그때 중간 단계에 걸치는 게 보충군이야. 보충군.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건 아마 이제 반대국권 상계받고 있는 것은 이제 충의 같은 것들 이제 얘기할 거야. 앞에 얘기한 특수부대 있죠? 충의. 그런 부대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충의 정도 되겠네. 예, 충의.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충의도 있고, 정군도 일부 포함될 거야, 청군도. 그래서 이제, 정군은 이제 서울에 근무하거나 국경 요충지에 이제 배속됐잖아요. 일정 기간 때 부대도 복무를 하는데, 되게 정군하고 공조군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공무기간에 따라서 채화직을 받아요. 그러니까 채화직이라는 건 임시 기간제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주는 건데 그래서 이 채화직을 받고 풍계와 녹봉을 받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정군도 이렇게 일부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간직까지 진출하는 것은 이제 충의 같은 걸 들릴게요. 충의. 그리고 정군은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처럼 그때 이제 근무할 때 잠깐 풍계나 녹봉 같은 걸 받는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군대 갔잖아. 그러면 2병, 1병, 3병, 병장 같은 이제 계급 비어봤죠. 그리고 월급도 받잖아요. 근데 요번에 월급 보니까
뭐 200만 원? 윤 대통령이 200만 원 이렇게 내거든데, 야, 지금은 뭐 병장 월급 보니까 60만 원, 40만 원인가요? 예. 네. 제가 병장 때 4만 원인가 5만 원 받았어, 완전히. 이병 때는 9천 원 받았고. 야, 진짜 좋아졌어요. 예. 네. 하여튼, 그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방군을 보자. 지방군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고조시대처럼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지방군을 아닌 체계가 없어요. 다 중앙군의 가나라 있죠. 5위나 5군형에. 그래서 하여튼 지방주둔, 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 형식상 중앙군이지만 지방주둔에 있는 군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좀, 변화가 있어. 일단 어떤 게냐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지방군 방어체제를 얘기해요. 지방군전. 지방 방어체제. 적이 쳐올 때 지방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있죠. 초창기 때는 어떤 체제냐면 북방의 익군, 남방의 영진군 체제였어요. 그 다음에 남방의 영진군. 그래서 아까 이제 세조 1년 때, 이게 이원화됐잖아. 익군하고 남방 영진군. 그래서 북방의 익군 체제도 통일시켜. 국익도 체제도 통일시키죠. 세조 1년에. 근데 곧바로 이제 뭐냐면 또 진간체제로 바뀌어. 국익도 체제를 권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을묘 외변을 계기로 재승 방락체제로 바뀌죠. 근데 재승 방락체제가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임진왜란 중에 휴전 기간이 있었죠. 4년. 그때 이제 다시 원래는 진간체제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뭐그 북방군 입군, 남방군 영진군, 국익도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진간체제하고 재승방락체제 그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줄 필요했어요. 되게 수능이라든지 한등검이나 그런데 이제 시험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기억할 필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초창기 때 체제를 볼게요. 초창기 때 체제는 좀 고려시대 때 영향을 받았어요. 고려시대 때. 네. 자, 고려시대 때 여기인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선 보면 이렇게 있는데, 북방에서 이제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은 꼼꼼하게 방위를 해. 그래갖고 이제 익굴도 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꼼꼼하게 간할골을 정한 다음에 꼼꼼하게 간할 하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여기 중간 중위군을 두면, 그다음에 여기 우위군과 좌위군을 둬요. 예, 그래서 왼쪽 날개가 남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을 꼼꼼하게 막는 그런 시스템이 뭐냐면 익군 체제야. 근데 영진군 체제는 뭐냐? 이거는 고려 말기 때 누가 왔죠? 왜구죠. 근데 왜구들은 깊숙이 내륙까지는 들어오지 않죠. 물론 내륙까지 들어오는 왜구들이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해안선 그 부근에 하잖아요. 그 영진군은 요 해안선 부근으로만 이제 발달된 체제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체제가 고려 때 말기 때 마련 체제가 조선 총기까지 계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자, 이게 이제 북쪽 방어는 되는데 요 남쪽 방어 같으면 해안선 중심이거든. 해안선 중심이니까 그 안에 있는 충청도나 이런 완전 내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없는 거야. 요게. 그래서 군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충해주면 이제 잡새군이라고, 일종의 이제 뭐 예비군이죠. 원래 직역을 담당하는, 아니면 또 천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노비들은 그게 없잖아요. 의무가.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병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잡새군을 편질래. 예비군. 그래서 이걸 메꾸는 시스템이죠. 이게 좀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이거 두 개의 방어 체제도 유지하는 게좀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세조 1년 때 군익도 체제로 바뀌어요. 이 군익도 체제는 북방의 익군 체제를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갖고 일단 앞에 있는 이 북방의 익군 체제를 전국화 시켰다. 그래서 중좌우익 3익으로 나눠가지고 형성을 했다. 그래서 그걸 좀 여기에 딸리기 위해서 하나의 군사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영진군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내륙 위주관이나 해안가 위주기 때문에 해안 지역만 지킬 수 있고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방어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걸 이제 군익도 체제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군익도 체제도 또 자체 문제점이 있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세개 지역으로 나눴다고 했죠. 각 지역마다 중좌 우위인데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얘네들 관할 구역이. 그래서 이 관할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관할 구역을 좀 정리할 필요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진간체제. 세조시대 때 만들었죠. 그러니까 군익도 체제는 잠깐 했다가 이제 요걸 넘어간 거예요. 진간체제로. 진간체제는 고려 말기 때 형성됐던 북방을 지켰던 입군체제를 좀더 합리화시킨 제도다. 전국화시킨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진간체제. 자, 진간체제는 이제 뭐냐. 그 중심이 뭐냐면 읍이야. 읍 단위로 편성됐어요. 중심이 읍이야. 자, 그리고 읍에는 뭐가 있냐면 읍성이 있어요. 읍성. 그래서 읍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산성하고 달라요. 고려는 산성 체제죠. 그래갖고 이제 전쟁 나면 산은 올라가잖아. 네. 그래서 나성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나성은 뭐 개경이나 뭐 백계파도 없고 다 이제 뭐냐면 산은 올라가. 근데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읍성 체제야. 왜냐면 조선은 한 200년 동안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전후 200년, 그 후에 200년 거의 임진병자 후에는 거의 큰 전쟁이 없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계속 공격을 받는데 임진병자 외에는 없어. 다만 이제 주변에 이제 국지적으로 좀 전쟁이 있어났기는 했지만 이건 전국적인 차원의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산성 올라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이제 마을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다시 돌아오면 전후 복구를 해야 돼요. 가나나 뭐 민가나 이런 것들 다 불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가나나 이런 민가도 전쟁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읍성을 만들어. 그래서 각 지역의 요충지에 읍성을 만들고요. 요게 이제 진간의 근거지를 삼아요. 진간체제 근거지. 진간의 근거지 삼죠. 그래서 읍성을 이제 중심으로 거진을 하죠. 거진이라고 하고 그 읍성 주변에 있는 그 군현이나 이런 것들 제진으로 삼아. 그래서 전쟁 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일단 이 거진에 모여야 돼요. 읍성에. 이때 이제 그각 지방의 수령관들이 각 지역에 이제 사령관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 거진을 지키고 있는 목사나 부사의 통제를 받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이제 산화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잠시. 그래갖고 있고 이 거진들을 이제 좀 통과하기 위해서 뭐냐면 주진을 둬요. 주진을. 그래서 이 주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군 같은 경우에는 병마절도사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군 같은 경우에 수군절도사 이런 것들 두죠. 그래서 이건 각도마다 이제 몇명 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 절도사 애들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냥 뭐냐면 말 그대로 무관들이 절도사 하는 거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저기 이제 목사나 이런 그러니까 뭐야 뭐 목사가 아니라 절도사, 병마절도사, 그러니까 절도사, 그러니까 관찰사가 이제 절도사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주진, 그 다음에 여기 읍성 거진, 그 다음에 제진 이런 것을 이제 됐다. 주진, 거진, 제진. 그래서 거진이 이제 읍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읍성 단위야. 이거는 총괄하는 단위고 수영 병력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저기 쳐두면 이 거진,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자수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쳐두었다면 그 밑에 있는 현감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거진에 모여.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 얘네를 통솔해갖고 이제 방어 체제를 형성한 이제 읍성을 끼고, 그리고 주진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야.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 얘들은 수용 병영에 있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체제는 좀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하나 다 지키면 좋긴 좋겠죠. 근데 하나하나 다 지키기 때문에 병력이 너무 필요해. 병력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초기 때는 됐어요. 초기 때는 이제 아직까지 고려 말기 때그 어떤 그 적이 이제 쳐들어오면 이제 싸우는 그런 기풍이 있어가지고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냐면 군역이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없다 보니까 기강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종전에 이제 이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진간체제의 병력 수를 대응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을묘외변을 계기로 했고 제승광대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이건 자세한 내용은 좀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배경은 앞에서 이제 궁익도 같은 게 중축성이 있다고 했죠. 가날 구역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병마조도사 주진이 있고 그다음 도내의 주요 것중 거진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적인 재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인 것은 읍성을 중심한 거진이다. 읍성.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이고 여기는 지원해 주고 병마절도사도 있지만 이제 병영이 있죠 여기. 그다음에 수군절도사도 있어요. 수군절도사 있고 이제 수영이 있죠. 네. 근데 이 지역마다 이제 한 곳에 있는 것도 있고 두세 군데 있고 그렇게 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절도사 출신도 아까 전에처럼 관찰사 겸직하는 것도 있고요. 전임 절도사가 또 있어. 네. 그래서 그거 그들 사이에 또 뭐냐면 또 지위통솔 관계가 주로 또좀 약간 다툼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서 이걸 통해서 일종의 전국을 뭐냐면 방위체제로 조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재진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진간이 형성됐고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하나 여러 가지 분리됐던 이제 지방 통치체제를 하나로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진.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거진, 재진 이렇게 있는데 주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괄하는 거야. 거진들은 각도의 병영 수용을 들어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파견한 곳이 주진이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역마다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데는 3개 정도 있어. 지역에 따라 좀 달라야 되거든. 자, 원칙은 각도의 하나에도 관찰사 병사, 수사 겸하는 곳이나 국방사 요지는 병영 수용되어서 두세 개도 있었다. 그리고 겸직하는 것도 있지만 전임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의를 보면 정부의 분열 지역 단위 방어 체제를 만들어 각진에 책임지고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체제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전 자수 체제라고 해요.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방어하는 체제야. 그러다 보니까 각 진영마다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전 자수한 여기 있네요. 그래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대의 분열을 군사조직인 진을 형성함으로써 행정과 군사의 일원을 깼다. 행정.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좋은 것 같지만 문제점이 되게 많아. 어떤 문제점이냐면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역별로 다 방어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망이 확대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한 군사수가 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군족수포제 실시해서 병역 수가 이제 고갈이 돼. 그리고 이제 뭐냐면 문제 여기에서 앞에서 볼수 있듯이 우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전임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있긴 있지만 대개 이 거진들과 재진들의 이제 하는 애들 보면 대개 부윤이나 목사, 군수 이런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문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금 배운 지도 않았고. 짬밥이 없죠, 짬밥이. 그런 애들이 데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지휘통솔력이 떨어져. 이 군사 지휘관을 문관 출신들이 하다 보니까, 수영들이 검직하다 보니까, 지휘통솔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상 자전자수이긴 하지만, 또 많은 그 병력을, 하지만, 대규모 적이 쳐들어올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방비를 못해요. 왜냐면 지역 단위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한만명 이하 정도는 그냥 막을 수 있는데 을묘 외변처럼 뭐 수만 명이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지역 병력 가지고 맞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지. 많은 병력은 있지만 병력이 계속 분산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만 단위, 2만 단위 이렇게 만 단위 넘어가 버리면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있죠. 근데 병역 자원도 그 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입제나 뭐 군적 수포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 받은 표 가지고 그 군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다른 데 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장부에만 그 군대가 있지, 군사수가 있지, 군인 있지,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적은 병력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 많은 적들이 올때 효율적으로 대비가 못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을묘예변 때 등장 이후부터 등장한 것이 재승방랑 체제예요. 네, 재승방랑 체제. 그러면 이제 을묘예변 이후에 등장한 재승방랑 체제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재승방랑 체제는 그 앞에 이제 진간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크게 병역 자원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 대규모 적을 막지 못해. 그게 이제 을묘외변 때 이게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적은 병력을 가지고 병역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적을 막을 수 있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가성비를 따지는 이제 그 이제 방어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갑, 을의 수령들은 이제 수령들이 이제 뭐냐면 읍성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병력을 끌고 와요. 그 밑에 있는 병력들을 갖고 와서 지정된 방위 지역으로 가. 그러면 중앙군에 파견된 경장이나 그 도의 병사 수사들 기다려 지휘를 받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일단은 적은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죠. 적더라도 한 곳에 집중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첨부하자면 또이 경장이나 병사 수사 같은 사람들, 물론 이제 병사 수사가 이제 그 관찰사 겸하고 있지만 되게 전임 병사, 전임 수사도 있고, 경장은 이제 중앙에서 좀 명망 있는 군 지휘관들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이제 지휘 통솔을 하니까 남들 예전에 문관들이 지휘 통솔한 것보다 낫겠죠. 그런 것들 좀 단점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적은 병력 자원을 한 곳에 집중을 시켰고 대규모 적을 막고, 그다음에 문관이 아니라 무관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휘통솔한 큰 체제를 만든 것이 재승방랑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 이제 그 곳곳에 지역에 있는 병력들 다 끌어다 한 곳에 지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다 보니까 여기가 한번 뚫리고 이렇게 뚫려버리고 대피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후방에 병력들이 없는 거야. 그럼 적들은 여기 한번 쳐고 올라가면 이 후방을 그냥 완전히 그냥 놀수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 임진할 때 문제점이 드나.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신립장군이 배수리 치고 각도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병력을 다 끌고 와가지고는 배수리 쳤는데 여기가 뚫리니까 그 뒤에 방어성이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용인 전투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 경기도 병력이나 이런 걸다 끌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다 도망가 버렸죠. 총한번 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금방 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술은 후방 지역에 군사가 없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그 지를 막을 방도가 어렵게 됐다. 그다음에 또 문제점은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지휘관들, 경장들이 어중이 떠중이 해갖고 그 지역 병사들 다 끌고 막고 했는데, 이 지휘통솔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력들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오늘날 이제 임명식도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그 사람들 지휘통솔한다.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지휘통솔이 제대로 되려면 평상시에 어떤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경장말을 믿고 그냥 자기 목숨을 내고냐? 그런 건 아니겠죠. 조금만 불리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요런 등등등 해가지고 또 뭐냐면 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앙의 지휘관이 도착하지 않는 등의 이유, 요거는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의 파견 지휘관이 그 당시 이제
징병한 병사들과 유대감이 없었다는 것. 믿고 따를 수 없었다는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에 비교해서 의병 같은 경우에는, 임진할 때 의병 같은 경우에는 중앙 해서 내용 경장이 지휘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명망 높은 사대부들이 그걸 지휘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 또 유명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일 때는 이 사람이 뭐뭘 믿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불리하다면 도망가 버린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승망 같이 되는 임진왜란 때 비효율성이 노출되면서 그때 이제 임진왜란 도중에 후전기에 진간체조 복귀가 되죠. 그래서 계속 조선기는 형식상 진간체제가 유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후샘에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임진왜란 때 이제 했던 제도가 진간체제다, 뭐 이렇게 서술됐더라고, 심부셈 내용에. 근데 이게 군처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오기인 것 같아. 심부셈에 있는 오기. 그래서 뭐 이거는 걸러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잡세꾼이라는 게 있죠, 잡세꾼. 뒤에 나와 있나? 뒤에 병역제도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갖고, 하여튼 조선 전기 때 예비군을 잡세꾼이다. 그래서 전직 관료들이나 서리든 향리든 보생들, 노비들로 구성된 거죠. 이 노비도 구성되고 예전에 기축문이 나왔던 거야. 원래 노비는 병역의 의무는 없죠, 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건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직역을 하기 때문에 군역에 빠지는 거죠, 얘네들. 군역이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했던 군대가 잡세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선 전기 때 예비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군역제도, 그러니까 군사 방어체제도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진간체제는 을묘왜란 이후에 재승방지체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수군은 진간체제를 갖추었다, 뭐 이렇게. 그다음 중앙 군사제도는 5군형을 갖췄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예문이 예전에 나왔긴 했는데,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죠. 네. 그리고 수군은 진간체제를 갖추지 않았다, 갖췄다는 게, 수군도 진간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이제 얘가 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용 있죠? 진간체제 안에 있는 거야, 진간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볼 때, 왜냐면 같이 이제 기출 주제하고 관련돼서, 기출 문제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기출 문제 풀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교육제도. 조선시대 때 교육제도는 뭐 예전에 기출에서는 과거제도와 연결돼 갖고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과거제도에 초점을 맞추면 뭐딱한 문제 나왔나? 고려시대보다는 그렇게 나온 것 같진 않아. 네, 딱한 문제 나온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선시대 교육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군현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속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신분적 요소가 많이 차별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차별이 축소가 됐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차별 축소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지배층인 사족이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됐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그 지배 계급이었던 이 권문 세족이나 문벌 귀족들, 그런 세력들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반 사대부에 비해서. 또 얘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하냐면 개경에 거주하죠.
자기 본관을 떠나 개경에 거주하고 본관을 돌아가는 기왕령 자체가 형벌로 인식된 만큼 그렇게 했는데, 집에 그 당시 양반 사대친 등 사족들은 전국 각지에 포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훨씬 더 두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제 뭐냐, 교육기관이 또 필요한 거겠죠, 지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 교육의 대상은 양반 자제들이죠. 그리고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과거 시험 준비 과정을 했고, 과거 시험 준비에 초점 맞췄고, 우리 처음 생각하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기술자 양성이라든지, 기초적인 국민교육, 이런 건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 개념들은 나중에 구한말 이후, 개항 이후에 이제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과거제도하고 학교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아. 고려시대는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나름대로 연결됐죠. 그 예종 때 주자감의 국자감에서 3년 동안 수학해야지만 본 시험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은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예전하면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왜 연결되지 않았냐, 이걸 좀 설명하면 좀 길어. 네, 요것도 좀 설명할게요. 왜 연결되지 않냐면, 원래부터 조선은 이게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조선이 건국할 때 어떤 나라가 있었죠? 중국에 명나라가 있었죠. 명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제도하고 학교제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악을 나와야지만 지방의 부목 군현에 우수한 성적이 돼야지, 생원이 돼야지만 과거제도를 볼수 있잖아. 네, 과거제도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또 명나라가 이걸 모델로 했던 게 송나라 때 왕왕서를 개혁하고 또 연결되는데, 태학 3사법 같은 것들, 그런 걸 이제 모델로 해갖고 명나라도 이제 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야. 조선도 왕왕서의 개혁과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이제 그 학교제도 과거제도 연결한 거 보고, 조선 초기 때도 과거제도와 학교제도를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향교에 들어가야지만 뭐그 지방의 초시를 볼수 있고, 성균관이 들어가지만 대시를 볼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초창기 때만 착각했고 실제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신분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조선 신분제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향교에 가야지만 이게 이제 초시 같은 자격증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혜택도 주는데, 양반 사족들이 한교에 정만 거둬두지, 그러니까 그 학생 명단만 올려놓지 실제 여기서 공부 안 해요. 어디에서 하죠? 서원에서 해. 왜? 한교는 양반 사족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신분사에서 쪽팔린 거야. 어떻게 그 서민들과 같이 공부를 하냐. 그래서 한교에 입학은 해요, 일단. 왜냐면 그걸 해야지 뭐 초시도 볼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속과도 볼수 있고 하니까 이제 입학을 하는데, 공부는 여기에서 안 해. 서원에서만 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성균관에서 그 당시 이제 원점 300점을 뭐냐면 해야지만 대과, 그러니까 문과죠, 문과 초시를 볼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균관에 나와야지 이제 거기에 300점이라고, 여러분 알다시피 점심 저녁 해갖고 1점 돼갖고 300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과에서 합격하면 대과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성균관에서 가서 뭐냐면 요걸 하는 거야. 300점 얻어야 돼, 원점을.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잘 지켜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결시나 뭐 알성시나 등등 일종의 비정기적인, 신정시의 비정기적인 시험들이 등장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세조 때부터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보면 원점을 요구하긴 하는데, 원점이 200점, 뭐 100점, 이렇게 낮춰져.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도 없고, 아예 조선 후기 때는 아예 이제 성균관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속과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어트 대과 분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는 그러니까 원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균관은 실질적으로는 조선 초기 때만 약간 이제 그 효과를 받았고,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별시에서 뭐 원점 수가 깎인다든지 적게 해서 낮춰서 하거나, 조선 후기 때 아예 성균관을 거치지는 않고, 속과 거치지 않고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대가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의미가 없어진다. 학교 제도를 꼭 거치지 않아도 과거의 학교 관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원칙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분연제가 보편적으로 실시되면서 정치적 차별이, 교육에 대한 차별이 축소되고, 지배층이 사족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면서 교육기관이 확대되고, 특히 사원중심 확대되죠. 양반 자제들의 어떤 대상으로서 과거 시험을 주로 하고, 과거 제도와 학교 제도 연결성이 희박하는데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 일단 신문제 문제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성균관의 이제 원점 300점을 쳐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규정이 완화되거나, 조선 후기 때 아예 그냥 성과 성과 무시하고 대가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선 후기 때는 속가는 의미가 없냐? 한 가지 속가 의미가 있어요. 속가에서 이제 합격하면 초시 목시 합격은 진사 생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잖아요. 그럼 진사 생원 정도 타이틀을 얻으면 양반이 될수 있는 그 지역의 사족을 인정받아. 보통 이 사족의 범위가 중종시대 때 결정됐는데, 자기 그 뭐냐면 중주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 해서 그 안에 적어도 진사 생원 정도는 돼야 돼.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집안을 양반 집안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럼 뭐 대가 합격해가지고 벗어날 생각 없는 사람이라도 그 지방에서 내가 양반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생원 진사시 정도는 합격해야 돼. 그때 속가는 계속 조선 후기 때도 뭐냐 보기 시작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예.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51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문 51번입니다.